간밤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0.9% 넘게 상승하면서 316포인트 올려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9%의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거래일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CNBC는 시황 마감 기사에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장 랠리는 계속되고 순환매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데다가 넷플릭스와 같은 이 실적이 이 하회를 하는 이 종목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여전한데요.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SML입니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ASM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EUV 장치를 독점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5% 넘게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앞으로 30% 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ASML은 6% 넘게 상승하며 간밤에서 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지안 이 크루즈 라인인데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곧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항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재오픈을 정부 측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억눌린 수요가 앞으로 회복을 이끌면서 팬데믹 이전의 수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27달러에서 37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은 10%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인데요. 도요타와의 사업 제휴 소식에 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수소 사업을 제휴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소 인프라의 공공 정책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수소 전지 연구 개발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저탄소 영역에서 대규모 사업 구축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기대감 올라갔고 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7%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구독자, 가입자 수가 예상 컨센서스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시장 7%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은 꼭 코로나19가 넷플릭스에게 악재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 답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었고요. 두 번째 입장은 이미 사업 모델이 이미 성숙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한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